기름을 어떻게 써야만 불맛이 잘 날까? 그게 비율이 있어요. 불맛 잘 나는 기름의 황금 비율, 식용유 3, 고추기름 3, 그리고 참기름 1의 비율로 섞어줘야 된대요. 참기름이 들어가면서 맛을 좀 내는데 참기름 발화점이 낮거든요. 그런데 발화점 높은 다른 기름, 고추기름이나 식용유를 섞어주면서 불맛이 잘 납니다. 이 기름을 사용해서 재료를 볶아주면 집에서도 식당에서 먹는 듯한 불맛을 충분히 낼 수가 있답니다. 오, 신기하다. 우리 가정에서는 실제로 불맛을 막 강하게 낸다는 건 좀 어려운데 그 세 가지 기름을 합쳐서 야채를 매매 달달달달 많이 볶아주면 불맛이 확실히 잘 납니다. 끓고 있는 찜닭에 불맛 낸 채소와 당면 등의 재료를 넣고 모두 익을 때까지 끓여주는데요. 다 익은 찜닭은 접시에 담아 마지막으로 예쁘게 장식만 해주면 불맛 찜닭 완성이요. 불맛 내는 방법도 여러 가지 방법인데 이번에는 설탕을 탄화 직전까지 올려서 불맛 내는 거 알려드릴게요. 집에서 불맛 내는 직접 배워보고 싶네요. 바로 설탕. 요리사님 매력있어요. 우선 백설탕을 2:1의 비율로 섞어주는데요. 이 설탕을 뭉치지 않게 골고루 프라이팬에 뿌려주세요. 설탕이 녹으면서 불맛이 나는 건데요. 구울 때 하기 전까지만 녹여주는 것이 초면 끓일 때 달고나 그런 맛이 약간 비슷하게 나겠네. 아까 만들어둔 비법 기름을 충분히 두르고 닭고기를 볶아줍니다. 닭고기가 어느 정도 익으면 양념장과 채소를 넣고 다시 한번 볶아내는데요. 아니 아까 그 식당이랑 거의 비슷해요. 이것이 끝인가 라고 생각하던 그때 무언가를 꺼내든 고수. 불맛 내는 데는 이 고운 채가 최고입니다. 최고. 더욱 확실한 불맛을 원한다면 완성된 요리를 채에 넣고 불에 직접 익혀주면 되는데요. 직접 그냥? 너무 오래 하면 고기가 탈 수 있으니까 약 10초만 익혀줘야 한답니다. 이렇게 하면 매력적인 불맛 구운 닭갈비가 완성! KBS